코로나19 여파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객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항공기는 물론 KTX와 도시철도 역시 승객이 많이 줄었는데요. 업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28개 좌석 고속버스에 승객 4명이 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승객 없이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외버스 회사는 이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김해공항과 수도권 운행 승객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7개 회사로 구성한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긴급 회의를 열고 노선을 줄이는 방안을 경상북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지원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승객 감소폭이 큰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탄력적으로 노선을 좀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도 울상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0일 동안 대구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5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 명과 비교해 66% 줄었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항공권이 팔리지 않자 항공사마다 무급휴직을 비롯해 임금삭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미 타사들도 먼저 하고 있었고. KTX, SRT 역시 30%가량 승객이 줄었고 대구 도시철도 승차 인원도 평소보다 12% 줄었습니다. 방역활동이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